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겐 있어야함을 필요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민 중에 있는 성도들, 힘든 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역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본문으로 복음은 편협하지 않다. 복음은 편협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합, 연합, 통합 다 좋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화합되고 어떻게 통합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화합이 됐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뜻이 하나였습니다. 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탑의 꼭대기를, 이 성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흩어지지 말자. 뭉쳐 살자. 굉장히 기술적인 어떤 진보의 모습들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통합은, 그 화합은 결국엔 심판받아야 될 화합과 통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기독교를 향해 편협하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너네 왜 이렇게 편협해? 왜 너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 신, 너네가 신은 한 분이라면 그러면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든지 결국에 신은 한분 아니냐? 우리 서로 같이 잘 지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뭐 WCC 별 이상한 운동들로 지금 계속해서도 공격과 미혹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편협하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예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on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에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 없.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복음을 가지고 편협하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그건 편협한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복음이 편협하다라고 말을 하려면요, 복음이 뭔지 정말 이해하고 믿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런 아프리카나 이런데 사람들이 굶어 죽고 왜 이렇게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냐? 정말 하나님 계신 게 맞냐?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요.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만약 지금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비판하려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계시지도 않은 분한테, 존재하지도 않는 분한테 왜 이러냐고, 왜 이런 일을 보니까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이게 어떻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논리적이에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편협하다라고 말할 분은요,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고, 복음이 뭔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봐야 돼요. 그렇지도 않은 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어떤 기준과 가치관, 이념에 의해서 복음은 편협한 거야. 여러분, 다수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요.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협보다는 통합이 좋고 화합이 좋고 연합이 좋은 거야. 아, 다 좋은 단어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근데 결코 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뉴스가 무엇입니까? 우리 뉴스 듣잖아요.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우린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어떻게 편협합니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이렇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복잡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행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음, 동기의 문제,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주님이 단순화시켜 주셨어요. 저는 복음이 편협하다고 말하지 말고 복음은 단순하다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천 가지 문제를 풀고 해결해, 예를 들어서 천 가지 문제를 풀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로 만들어서 주시고 그 답까지 알려주셨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편협한 겁니까? 그 복잡하고 그 어려운 걸 단순화시켜 주시고 답까지 다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우리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편협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건 편협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편협하다, 좁다, 특정되어 있다는 건데 분명히 복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믿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편협하다. 여러분 이런 데 위축되거나 이런 데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고요. 복음이야말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유일한 통로고 길인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자기의 마음,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가 막 다 정의하는 것처럼. 복음은 편협한 거야. 미련한 겁니다. 똑똑한 거 아닙니다. 막 똑똑한 워딩 쓸 수 있겠죠. 철학적 미사여구 다 쓸 수 있겠죠. 근데 미련한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에 관해 짧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은 소식에 기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에 대한 여러 공격과 복음을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려는 여러 미혹들 심지어는 이 기독교 안에도 그러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과 확고성, 유일성, 절대성을 지키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어진 하나님 은혜의 삶을 복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